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수부지 복합성이신 분들 요즘 스킨케어 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봄 여름에 발랐던 거를 지금 그대로 바르면 뭔가 모르게 더 건조하고 속건조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겨울 제품으로 바꾸자니 무겁거나 유분이 올라올까봐 걱정이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인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가을 겨울 FW 스킨케어 루틴을 싹 공개할게요. 먼저 짠! 이 수부지 복합성 추천템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영상 안에는 단순히 제품 추천뿐만 아니라 수부지 복합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꿀팁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가을 겨울에는 어떤 단계를 추가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쓰기 좋은 기능성 제품까지 꽉꽉 담아놨으니까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스킨케어 바르는 순서대로 한번 쫙 나열을 해볼 건데, 중간중간에 나이트케어 전용 제품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나이트케어 제품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나 저런 관리 필요해, 나의 니즈에 맞다면은 나이트케어 루틴에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먼저 토너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부지 영상에서 토너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킨케어 첫 단계는 토너를 두 겹 정도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통씩 쓰는 토너가 바로 짠! 이 마일드랩 리얼 블루 센텔라 아줄렌 에센스 토너인데, 이건 제가 진짜 추천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아실 텐데, 이거는 시카보다 진정 효과가 좋다는 블루 센텔라에 아줄렌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수분 타입 에센스 토너거든요. 이게 그냥 보시면 이렇게 되게 묽은데 살짝 우유빛깔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크림 스킨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크림 스킨보다 훨씬 더 가볍고 끈적임이 덜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분감이 좀 올라오는 그런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이게 진짜 좋은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바로 수분 충전. 우리 수부지 피부들은 속이 늘 건조하잖아요. 이 토너는 10중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속 건조를 진짜 빠르게 확실하게 채워준 토너라서 정말 만족스럽고, 또 토너에 흔치 않게 라하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 제가 앞서 그 수부지 영상에서 순한 데일리 각질 케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너는 가장 순한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가 들어있어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게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내 피부 컨디션 어떻든 정말 데일리로 딱 피부 첫 단계를 채워주기 좋아서 이걸로 스킨케어 첫 단계를 시작해주고, 여기서 제나님, 저는 진짜 속건조가 너무 심해요. 스킨케어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뭔가 메마른 것 같아요. 이런 증상까지 같이 있다면은 짜란! 바이오더마 하이드라 비오 에센스 로션을 추가하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초강추드리고 월간자나템까지 선정했던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한 8통, 10통 썼나? 2017년도부터 썼거든요. 그만큼 저의 찐 수분 충전템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메마른 피부에 포카리 스웨트를 그냥 때려 붓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속건조를 채워주는 이 속도와 느낌이 진짜 알차고, 바르자마자 피부에 이런 광채까지 올라오는 그런 에센스거든요. 생긴 건 완전 토너처럼 묽지만 이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은 정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속건조가 유난히 심한 분들은 이 단계를 한번 꼭 추가해보세요. 전 스킨케어에 꽤나 진심인 사람이라서 항상 두 가지 앰플을 깔아주거든요. 두 가지 앰플을 선정한 기준은, 일단 하나는 진정 앰플 또는 수분 앰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앰플은 기능성 앰플을 쓰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피부 잡티, 흔적, 미백 관리에 좀 집중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름 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 잡티와 피부 안색을 겨울 동안 집중 관리를 해주면은 집중 관리를 해줘서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짠! 첫 번째로 이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앰플을 깔아줄게요. 이 기능성 앰플을 먼저 깔아준 이유가, 일단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앞단계에 올려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묽고 워터리해서 흡수력이 진짜 빠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이상 앰플을 바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묽고 워터리한 앰플을 먼저 깔아주는 게 좋아요. 잡티가 잘 생기고 뭔가 얼굴톤이 좀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인데, 우리 피부 겉을 봤을 때는 뭐 아무런 뭐 잡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피부 속 깊숙이 색소가 갇혀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색소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 앰플로 꾸준히 관리해주면은 이 피부 속에 갇혀있던 이 멜라닌 색소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게 방지를 해주거든요. 사실 요즘 뭐 기능성 제품, 미백 제품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다른 걸 다 제치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게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써도 전혀 끈적이거나 기름지거나 잔여감이 들더거나 그런 느낌이 1도 없이 진짜 깔끔한 사용감을 갖고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데이케어로도 사용 가능 그런 미백 제품이고, 또 이 제품이 되게 순해요. 고기능성 제품을 잘 쓰면은 뭐 당연히 효과도 좋겠지만, 저처럼 민감성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할 거예요. 고기능성 제품 발랐더니 피부가 막 다 까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더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최대한 순하게 배합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과하게 뒤집어지거나 막 벗겨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순하고 또 효과도 있고 또 제품 제형까지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내가 다른 앰플을 위에 올려도
밀리는 느낌 없이 진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발라주고요. 첫 번째 앰플이 기능성 앰플이었다면 두 번째는 짠! 바로 수분 앰플입니다. 제가 잘 쓰는 수분 앰플은 짠!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수부지 복합성 영상에서 이미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제 스킨케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제품을 또 추천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약간 좀 노잼이고 되게 지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가 스킨케어 제품 추천에 매우 진심이고 제가 한번 추천했던 제품은 사실 바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또 똑같은 제품을 가져와서 살짝 머쓱하긴 한데 이거는 뭐 써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속건조 채우기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몇 통째 쓰고 있거든요. 토너로 피부 첫 단계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무겁지 않은 기능성 앰플을 발라주면은 뭔가 촉촉하긴 한데 뭔가 살짝 비어있다, 약간 피부 속이 땡긴다는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그 단계를 얘로 쫙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크기의 히알루론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피부 속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앰플인데 많이 발라도 끈적이거나 밀리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다음 제품은 앰플인데 이거는 나이트 케어를 위한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짠!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나이트 케어로 추천한 이유는 이 제형감 자체가 살짝 끈끈하고 약간 점도가 있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낮에 바르기에는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막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게 막 필수적인 제품은 아닌데 만약에 나 요즘 피부 결 자체가 너무 푸석하고 아무리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도 피부에 광이 잘 안 살고 이 쫀쫀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이트 케어 한번 발라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앰플까지 다 발랐다. 마지막 단계는 크림인데 여러분 크림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수부지 추천템 영상에서는 짜란 이렇게 두 가지 크림 추천했는데 첫 번째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쿨런스 쿤 크림,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인데 난 수부지 타입인데 난 피부가 좀 민감하고 트러블도 잘 올라온다 하면은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크림 추천하고 나는 속도 좀 건조한데 유분감도 같이 올라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쿨런스 크림 추천하거든요. 근데 분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나님 이거 두 가지 추천해서 이 두 가지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좀 더 건조해요. 뭔가 좀 더 빠진 느낌이에요. 조금 더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크림을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 크림이 너무 라이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두 가지 크림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크림은 짠!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리제너레이티브 크림입니다. 피지오겔 크림이 솔직히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라서 이게 신상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DMT 크림, 리젠 크림이 신상으로 나왔는데 원래 피지오겔이 피부 장벽 크림을 정말 유명한데 기존에 나와있던 그 피지오겔 크림은 유분 함량이 좀 높아서 저 같은 수부지 복화성 피부가 쓰기에는 너무 헤비하다, 너무 기름지다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이번 이 신상 크림은 유분 함량을 좀 줄이고 수분 함량을 늘린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딱 써보시면은 기존 피지오겔 제형과 완전 다른데?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수부지 복합성 피부도 가을 겨울이 되면은 피부 장벽 케어는 거의 필수거든요. 스킨케어를 아무리 공들여봤자 다 증발되고 없어지고 피부 속에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 케어가 진짜 필수예요, 여러분. 딱 그 수부지 복화성 피부에게 알맞는 그 적당한 유분감, 적당한 수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 없이 또 확실한 장벽 케어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콜지 아시나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콜지의 적절한 비율로 데일리 스킨케어를 해줘야 피부 장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크림 안에는 세콜지의 적정 배합까지 다 합류되어 있어서 딱 수부지 피부가 환절기 시즌에 쓰기 좋은 그런 장벽 크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제품 바로 나이트 케어로 추천드리는 장벽 크림인데요. 바로 짜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거는 올리브영 랭킹에 항상 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아마 아실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크림도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쓰고 있고 겨울이 오면 무조건 재구매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진정은 물론이고 피부 장벽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케어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진짜 꾸덕하고 좀 끈적임이 있는 그런 제형인데 이걸 피부에 펴 바르면은 이 꾸덕한 입자가 약간 피부 속에 녹아내리면서 이 피부를 좀 싹 코팅을 해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제품을 조금만 짜서 손에 잘 녹이고 피부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싹 코팅을 해주면은 피부 장벽이 정말 탄탄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나는 피부결이 유난히 푸석하고 아무리 수분 앰플 발라도 쉽게 건조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케어 이걸 한번 추가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FW 스킨케어 루틴을 싹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스킨케어 루틴을 그대로 싹 했는데? 제나님, 전 그래도 속건조가 너무 심해요.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피지가 너무 잘 쌓여요. 피부결이 뭔가 푸석해요 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스킨케어 루틴을 잘 했는데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아마 스킨케어 문제가 아니라 클렌징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클렌징 얘기까지 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수부지 복합성들을 위한 클렌징 루틴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지루해질까봐 최대한 빠르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놓친 부분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